오늘 뭐 만들어요? 오늘 유부초밥을 할 건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유부초밥 말고 요즘 그 위에 토핑 올리는 토핑 유부초밥. 그냥 파는 거 사다가 하면 돼. 네모로 다 된 유부 나오니까. 네. 지금 할 거는 이제 유부를 졸일 때 그 기존에 그 시중에 판매하는 유부가 너무 달아서 20개일째 물 한 컵. 물 한 컵에 요거를 3분의 1컵 정도 반 컵을 했더니 조금 짜. 해보니까 요게 편해서. 그건 뭐예요? 요거는 이제 보통 우동 메밀 할찌개 먹는 이제 그 가쓰오 부시 그 계열 장이고. 그래서 두 가지 그냥 섞어서 3분의 1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청주 3스푼 정도. 요렇게 하니까 제일 개운해. 요게 지금 물 끓지? 그럼 이제 요거다 이제 이거 넣어. 간을 배게 하는 거야. 요거 한 5분 정도 걸리더라고. 3분에서 5분. 이게 생각보다 금방 졸여져. 그러네. 여기에다가 건질까요? 이제 여기 다 이제 먹으면. 왜 건져야 되냐면 이대로 이렇게 나 우글쭈글 해지면 나중에 이게 식잖아. 그러면 안 펴져. 이렇게 지금 안 식었을 때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막 지멋대로 우그러져 있으면 밥놀찌개 곤란해. 그리고 스크램블도 우유 넣는 것들이 있거든? 그게 난 물 생기면서 별로 나는 난 안 맞아. 있고 소금 조금 넣고 그리고 다른 거 안 넣겠어. 우유 안 넣고 청주는 조금 뭐 옆에 있으니까 조금 넣어도 되고. 우유. 계란에? 조금 넣으면 계란찜 하거나 이럴 찌개 청주 조금 넣으면 그 계란 비린내도 없어지고 한다고. 그리고 스크램블 할 찌개는 항상 너무 완전히 다 익은 다음에 내려놓지 말고. 그렇죠. 이제 크레미. 크레미. 이렇게 이렇게 이 봉지 하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뭐 지금 이렇게 국수처럼 갈라지지. 편한데? 그럼 손으로 크게 찢지 않아도. 그러네. 나도 해볼래. 그래. 그리고 주물러. 너도 하나 주물러. 저절로 그냥 국수가락처럼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가 와사비를 살짝 넣어서 마요네즈를 섞는 사람이 많던데. 우리도 그렇게 할까? 아니면 그냥 우린 다 마요네즈만 넣을까? 와사비 살짝 넣으면 맛있지 않을까? 그렇지. 나는 와사비를 내가 워낙 좋아하니까. 어느 정도 넣을까요? 그 됐어요. 됐어? 너무 많이 넣으면 벌칙이야. 그 다음에 몇 스푼 몇 스푼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게 얘가 버무려지면 되거든? 너무 질지 않게. 그 다음 할 게 참치. 기름을 따야 돼요. 짜야 돼. 이렇게 뚜껑 완전히 뚜껑 열기 전에 이렇게 눌러. 여기는 우리가 와사비를 좀 넣었지? 여기는 후추를 좀 넣고 마요네즈. 나 대학생 때 자취할 때 내 최애 음식이었지. 이거 참치 마요. 이게 또 맛있잖아.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는 연어와 아보카도. 나는 이 아보카도를 그렇게 잘 익은 아보카도를 내가 잘 못 만나. 이때까지 너무 쌩쌩한 것만 만난다든지 그랬어. 그래갖고 이거를 싹 비틀어서 찌개게 샥 이렇게 잘 익으면 저절로 되더라고. 맞아. 어우. 요 정도 익으면 맛있지. 그치. 웬일로 좋은 아보카도를 만났네 이모. 이제 내가 색깔을 보니까 이제 보는 눈이 생겼어. 초록초록하지 않고 약간 이제 이렇게 빛깔이 갈랑말랑하는 그런 빛깔을 사니까 이제 그게 후숙이 잘 됐더라고. 연어를 연어. 횟감 연어. 연어도 깍둑 썰기 할게. 네. 여기까지네 우리가. 네. 유부를 요 가위로다가 썰면 세월아 네월아 걸리니까 그냥 썰을게. 하나 먹어볼래. 먹어봐봐. 그 파는 유부하고의 맛 차이. 아 훨씬 맛있네. 담백하지. 훨씬 맛있네. 그러니까 전혀 느끼하지가 않아. 이렇게 해서 벌려놔 주세요. 난 이제 그럼 밥을 비빌게. 네.
여기 지금 햇반으로 치면 4개 정도 되지? 네. 식초? 식초 2스푼에 그 다음에 설탕 1스푼, 하드가 아니고 그냥 나붓나붓 1스푼, 그 다음에 소금, 소금 정말 요만큼 한 꼬집 정도 넣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섞으면 군데군데 가는 데는 가고 안 가는 데는 안 가니까 그냥 뿌려서 하면 한 군데로 막 가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섞어서 하면 좀 낫거든. 살살 이렇게 하라 그러지. 이것도 다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한번 조금 맛을 보고. 이거 마저 더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이것도 밥을 미리 뭉쳐놨다가 요 안에 쏙 넣으면 좀 사실은 빨라. 하나하나 숟가락으로 이렇게 넣는 것보다. 장갑 줘봐, 내가 뭉쳐줄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토핑을 해야 되겠지? 제일 먼저 연어부터 할까? 네. 연어부터 할 때는 연어는 그 와사비를 조금, 나는 이 와사비가 좋아. 맛있어. 듬뿍? 당연하죠. 스크램블. 오, 크림이 아주 듬뿍 담겼네요. 이모가 하는 게 지금 뭐라고? 지라시 스시. 지라시? 찌라시라고도 하는데 지라시. 그러니까 짜투리기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에 여기 들어가야 색이 이쁘지? 네. 다 됐네 이제. 다 됐어요. 유부 20장 갖고 한 5분도 안 걸려서 졸여서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다른 사람들 것보다 훨씬 우리 손 안 가는 걸로만 했거든. 이렇게 담아놓으니까 또 이뻐. 골라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밥이 좀 남은 거는 요 밑에 깔고 남은 재료 위에 얹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또 스시도 있어 사실. 야, 뭐랬더라 지라시 스시. 아, 그러니까 뭐 그거 비슷하게. 이것도 또 그야말로 한상 충분하게 또 모여 앉아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어묵탕 하나 있으면 배도 부르고 최고지. 요즘 흔히 해먹는 토핑 유부 초밥 해봤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맛을 봐야지. 그래. 그럼 아보카도를 먹어볼까? 맛있지? 뜻밖의 아보카도가 제일 맛있네. 산뜻하다니까? 그냥 썰어서 올리기만 한 거잖아. 참치는 그래도 기름이라도 뺐지. 요새 같이 못 나가고 그럴 적엔 집에 들어앉아서 이거 해먹기 딱 좋네. 그래도 어울리는 음식이 있어. 요거에는 딱 우동 한 그릇, 그 우동면. 그래갖고 아까 그 이 쭈유 있잖아. 맞아. 그냥 거기다가 삶으면 돼. 우동 다시 낼 것도 없고. 아니면 어묵. 어묵탕만 하나 있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지. 나의 원픽은 아보카도였어. 나도 아보카도 맛있어. 그럼 두 번째는? 난 두 번째? 아보카도가 원이고 두 번째는 게도 괜찮고 계란도 괜찮고.